좋아요, 구독! 서울경제신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걸그룹 블랙핑크의 리사, 제니, 지수의 YG 엔터테인먼트 이적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확정된 바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방탄소년단과 K-POP을 대표하는 아이돌로 자리 잡은 블랙핑크의 재계약은 지난 몇 개월 동안 무성한 추측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난 7월에는 리사의 재계약 불발설이 제기되기도 했었는데요. 블랙핑크는 지난달 8일부로 데뷔 7주년을 맞아서 YG 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 계약은 종료된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엔터테인먼트 섹터 자체는 하락세지만 종목별로 차별화된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주들이 각종 이슈를 소화하면서 섹터 자체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종목별로 어떤 이슈들이 좀 나와 있는지 함께 좀 살펴주실까요? 일단은 엔터 전반적으로 좀 조정이 나온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앨범 판매량이 상반기 너무 좋았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앨범 판매가 역대급으로 잘 나왔는데 과연 내년에도 이렇게 잘 나올 수 있을까가 사실상 가장 큰 이벤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별로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각종 재계약에 대한 우려들도 있었는데 지금 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재계약들을 다 완료가 된 상황이고 뭐 JYP는 애초에 뭐 그런 이벤트가 크게 없었고 그 다음에 YG 엔터에서의 좀 이슈가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 이제 단독 보도와 회사에서의 공시한 내용들이 좀 차이가 있는 상황이죠. 근데 아무래도 이 YG엔터에서는 특히나 이런 재계약 부분이 좀 클 수밖에 없는 게 메인 아티스트거든요. 결국엔 매출 비중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티스트에 대한 재계약에서의 좀 물음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이슈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엔터사들이 사실 그렇게 막 나빠서 빠진 거는 아닙니다. 네. 일단은 이 상반기와 하반기는 엔터사들이 사실상 수익을 버는 구조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상반기는 앨범 판매가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었고 하반기에는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 쪽으로 집중이 될 텐데 아무래도 그 두 가지 부분에서는 단연 이런 수익성 부분에서의 그 궤도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에 앨범 판매 같은 경우 사실상 아티스트가 브랜드력이 있으면 저절로 판매가 되는 거고 물론 뭐 거기에 따라 홍보는 일부 하겠지만 오프라인 콘서트 같은 경우 이제 콘서트 장을 대여를 해야 되고 뭐 안내요원도 해야 되고 그런 장소 대여랑 또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은 관련된 비용이 더 많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매출 자체는 늘어나겠죠. 왜냐면 MD라든지 추가적인 부분들이 붙으니까. 하지만 영업이익률에서의 약간의 좀 차이가 생길 수가 있고 그게 이제 앨범만 판매하는 거에 비해서는 영업이익률 자체는 전체적인 퍼센트는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좀 괴리가 있었고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야 된다라는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엔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2-3거래 사이에 좀 급락이 나온 부분은 네. 뭐 단연 이제 YG의 이런 재계약 발에 따른 이제 심리에 대한 좀 둔화 이런 것들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YG 재계약설에 따라서 사실은 계속해서 좀 흔들림이 나타나고 증시의 지수 자체가 빠지는 것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이브의 경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TS 전원과 재계약 소식이 전해져 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를 살펴보면 오늘도 양봉과 음봉 사이로 오간다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은 양봉을 띄우고 있는데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모두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사실 재계약 이슈가 가장 큰 악재였는데 해소가 된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네네네. 그렇다면 지금을 좀 저가 매수의 관점으로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도 뭐 그 지금이 뭐 저가 매수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네. 앞으로의 이런 산업의 성장성을 본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다만 약간의 좀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에는 앨범 판매가 역대급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분명 다음번에도 앨범 판매가 비슷한 기조로 나올 것인지를 분명 확인하는 과정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재계약을 다 하긴 했지만 단점으로 지금 잡혀있는 게 어쨌든 군대 일부 멤버가 가 있기 때문에 네. 완전체에 대한 활동은 좀 어려울 거다라는 시각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이전에 하이브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주가가 40만 원대 있다가 이제 이게 10만 원까지 빠졌었던 이유가 결국엔 BTS였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좀 물음표가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솔로 활동들을 해주고 있고 그게 뭐
흐름들이 나쁘지는 않지만 또 시각이 만약에 블랙핑크의 재계약이 불발이 된다라고 한다면 분명 하이브에서도 군대 이슈로 좀 이슈가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엔터사들을 투자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재계약과 군대예요. 요 두 가지가 매출을 흔들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가장 큰 불확실성이라고 보시면 좋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너리스크라든지 뭐 일반적인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뭐 배임 횡령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뭐 나머지 업황들은 상당히 좋은 상황인데 주력이 지금 하이브에서도 뭐 최근에 뭐 뉴진스라든지 뭐 르세라핌이 굉장히 좀 크게 부각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도 BTS가 가지고 있는 이 유니크한 브랜드력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 군대가 끝나기 전까지는 약간의 이런 이슈들에서 같이 엮일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흐름들은 조금은 더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듯이 지금 사실 전역하는 시기도 좀 다 다르고 뭐 네네네. 병역 이슈가 있는 만큼 한번 좀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사실 지금 뭐 재계약 이슈가 나온 게 BTS뿐만이 아니라 YG 엔터테인먼트도 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의 경우에는 사실 온도차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멤버들이 뭐 계약을 더 하지 않겠다라는 이슈가 나오기도 하면서 지금 주가 꽤나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뭐 IP의 가치를 따져 본다라면 그다지 또 이제 무조건 부정적으로 바라보지는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본부장님. 그렇다면 이 재계약 이슈를 소화하면서 주가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일단 이 멤버에 대한 이런 계약에 대한 종지부가 찍혀야 됩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평가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고요. 이전에 하이브를 생각을 해보시면 뭐 이제 계약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군대는 당연히 대한민국 난자라면 다 다녀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유니크한 그런 그룹이고 국가의 위상을 많이 살려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면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기대감은 좀 있었죠.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했다면 뭐 하이브의 주가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더 상승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거와 이거는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주력 아티스트 지금 YG 엔터에서 블랙핑크를 대신할 만한 아티스트가 지금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브가 그래도 견조하게 유지가 되는 거는 뉴진스라는 정말 독보적인 기업이 그룹이 또 생겼기 때문이에요. 르세라핌도 네.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뒷받침이 돼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 아마 하이브 같은 경우는 25년 이후에 BTS가 또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면 아마 플러스 알파 요인이 굉장히 강해지겠죠. 왜냐하면 IP 자체가 굉장히 탄탄해졌으니까요. 근데 YG 같은 경우 지금 당장 블랙핑크가 다 빠진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대체할 만한 그런 이제 글로벌적인 기업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에선 조금 물음표가 생긴다라는 거죠. 물론 뭐 베이비몬스터라든지 기타 이제 라인업들이 또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게 지금 당장의 그 블랙핑크 완전체에서 뭐 일부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만회할 수 있느냐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이전에 하이브가 굉장히 주가의 탄력도가 떨어진 것처럼 비슷한 기조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매출 비중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네. 그룹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굉장히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충분히 이 결과가 다 나오고 만약에 재계약이 정말 잘 됐어요. 그런 부분이 나오고 나서 충분히 쫓아가셔도 늦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저는 선별적으로 선 대응을 하시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본인이 이제 벌 수 있는 약간의 이 수익성 폭을 낮추는 게 지금 리스크를 감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한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재계약 이슈를 한번 소화할 때까지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엔터주의 대장주 자리를 노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걸그룹 프로젝트가 마무리가 되면서 오늘 1시쯤에 또 영상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네네네. 이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영상은 좀 보고 오셨을까요? 네, 뭐 저는 보고 왔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 그 관람객 수가 네. 3만 9천? 거의 4만? 요 정도 수준인데 이게 정말 글로벌적으로 핫한 보이그룹이 한 10만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파급력이 뭐 생각보다 굉장히 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도 더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크게 바뀔 수 있는데 프로젝트 C 같은 경우도 이제 유튜브 뷰가 이제 억대에 넘어가면서 굉장히 좀 핫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글로벌적인 지역에서의 확장 기조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엔터사는 상당히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엔터나 먹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게 우리가 뭐 한번 흥행하는 영화가 아니잖아요. 영화 같은 경우는 엄청 대작이 나와도 다음번에 무조건 대작이 되느냐라는 좀 물음표가 있지만 네. 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호감이 아예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에 따라서 추적이 되고 쫓아다니면서 본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네. 그 나머지 흐름들에서 한번 이렇게 특히나 이제 엔터나 뭐 영화배우 같은 경우도 한번 뜨고 나면 이 기세가 엄청나게 오래 간다는 거,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나라의 이런 브랜드력, 아티스트 브랜드력이 굉장히 좋아졌고, 그러니까 물론 뉴지스라는 그룹이 굉장히 독보적이긴 하고, 뭐 청량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왜 예전에 만약에 1990년도에 나왔다면, 뉴지스라는 그룹이 그때 나왔다면 정말 이렇게 빠르게 글로벌적으로 유명해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수많은 그룹들이 우리나라 브랜드력을 다 키워놨고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뜨고 있는 이런 아티스트들이 더욱더 부각을 받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나라 전반적인 이런 아티스트에 대한 밸류는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중국이나 일부 지역에서도 우리나라 거 굉장히 좀 많이 모방을 해서 막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느낌이 안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과 맛과 문화로 들어갔다라는 거는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